한동훈 후보가 새 국민의힘 당대표에 당선되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당원들을 향해 실망이라고 말했습니다. 홍준표 시장은 당분간 당무에는 관여하지 않아야겠다면서 당원들의 선택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실망이라고 말했습니다. 한동훈 대표는 어제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과반을 훌쩍 넘는 62.84%를 득표해 결선 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습니다. 원희룡 후보 18.85%, 나경원 후보 14.58%, 윤상현 후보 3.73%를 크게 앞섰습니다. 홍준표 시장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휩쓸려 다닌다고 비판했습니다. 황교안 때부터 저러더니 누가 이 당을 지키고 오래오래 이 당에서 정치하려고 하겠나. 떴다방에 휩쓸려 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라고 말했고 단합해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기 바란다라면서 비꼬는 듯한 말로 글을 마쳤습니다. 당원들에게 실망했다는 홍 시장 메시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 중앙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그냥 안 하면 말씀을 안 하시면 되는데 굳이 그 표현을 또 함으로써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국에서 저는 적절한 표현인지 좀 묻지 않아서 그렇거든요. 실망이라는 그런 표현 단어는 자칫 당원들이 홍준표 시장을 또 지지했던 그런 당원들이 또 실망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봅니다.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는 홍 시장을 향해 그럼 당원을 뽑으세요. 시장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라고 비꼬았습니다.